마크 오브젤을 실행하러 발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계약하기 좀 되기는 했지만 온라인 계약 후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8시 반쯤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40분이고요. 일단 씻으러 가볼게요. 고고! 지금 씻으러 화장실에 왔습니다. 일단 세수는 했고 양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일상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머리는 안 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머리는 저녁에 감고 아침에는 원래 학교 갈 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녁에 감아요. 그럼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볼까요? 고고! 자, 지금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이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10분입니다. 원래 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일찍 하는데 막 카메라를 거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되게 이렇게 화상통화로 조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카톡으로 조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던데 저희 학교는 구글 온라인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달면은 출석 처리가 됩니다. 지금 조회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표는 상체, 그다음에 국어 2시간, 과학 2시간, 하고 미술, 체육 이렇게 7교시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밥을 안 먹고 막 그런 편이 아니라서 배가 고픈데 좀 하다가 밥을 먹도록 할게요. 오늘의 출석 체크 질문은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네요. 매일 질문이 달라요. 오케이. 9시 13분에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조회를 완료했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상체니까 상체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화상통화 같은 거는 하지는 않고 강의를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선생님께서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과제를 오후 4시까지 제출을 하면은 출석 인정이 됩니다. 컴퓨터는 아빠 컴퓨터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제 컴퓨터는 아직 없어가지고. 그럼 1교시 창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창체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한 다음에 옆에 완료로 표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창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2-3교시가 2교시 동안 2시간 국어예요. 이제 국어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국어 교과서랑 노트, 필기할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어를 좀 하다가 밥을 먹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파일을 주셔서 프린트도 이렇게 다운을 프린트를 받았고요. 지금 엄마가 이제 밥을 먹으라고 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게요. 고고!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을 참고 안 먹기 때문에 엄청 먹고 싶었어요. 육개장하고 잡채도 있고 고구마 맛탕도 있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제 배불리 밥을 먹고 왔으니까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마저 할게요. 자, 지금 3교시까지 해서 국어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3교시는 한 40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육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3교시를 다 마쳤고요. 일단 지금 이제 막 끝났으니까 조금 쉬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은 마스크 오브제를 실행하러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러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오프닝이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너무 빨리 도착을 해서 여기서 다시 찍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마스크 오브제를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나오는 김에 산책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뽀뽀! 엄마 폴리. 구매시켜라. 귀찮아요? 이제 몸을 풀고 집에서 발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까지는 안 하고 바만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몸을 풀어볼게요. 발바닥 마사지 도구.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시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발레 연습을 할 겁니다.